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 책을 보시면은 일상을 바꾼 14가지의 약 이야기 약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런 아무런 대가를 받고 한 게 아니고 제 자발적으로 이게 진행하는 책 소개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상을 바꾼 14가지 약 이야기의 저자, 입문학하는 약사, 입문약사 송은호입니다. 아, 입문약사님이라고 부르드릴까요? 네,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잘생기시고. 아, 아닙니다. 약간 슈퍼맨 닮으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약사님 뭐 실제로 보시니까 너무 젊으세요. 그전에는 기대치가 많이 낮으셨을 텐데 혹시 전 아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워낙 유명하신 약사님이셔서. 그렇죠. 뭐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입문 약사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약사 활동을 하면서 입문학 강의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전공하셨다는 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입문 약사라고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약대에 오기 전에 굉장히 다양하게 전공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건축학과 하다가 철학과로 전공했다가 이제 생명공학과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약대를 들어갔는데, 책을 조금 많이 좋아해서 학교를 이제 광주에서 나왔어요. 광주 그 인문학 공부 모임인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모임에서 인문학 공부를 하고 또 운영진 활동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시민들 대상으로 이제 인문학을 가르치는 청년 인문 살롱에서 현대철학 강연을 맡은 이제 강사로 일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에게 약에 대해서 쉽고 또 재미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집필이나 또 강연을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대부분 이과 쪽을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인문학이랑 담을 쌓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인문 약사님이 아주 특별하신 거죠. 아, 아무튼 자연과학이랑 거의 반대쪽에 있기 전혀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인문학은 이제 말 그대로 인간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 인간의 뭐 근원이라든가 뭐 문화,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탐문. 너무 어렵나요? 벌써 졸린데. 내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미술관 가면은 그 막 미술 작품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 작품은 어떤 화가가 몇 년도에 그렸어 이렇게 끝나지 않잖아요. 네네. 화가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의도로 이런 작품을 그렸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죠. 네네. 그런 걸 이제 좀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게 사람에 대한 학문이다. 아, 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네. 예. 저도 경영학 책을 읽다가 청산가리 타이레놀 사건이라는 큰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을 읽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과 인간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어떻게 약사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를 시작하게 됐거든요. 예,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된다. 가장 어려운 건데. 한번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추천해 주실 책이 있으실까요? 인문학의 맛을 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약사다 보니까. 아, 예. 알베르 까미의 그 페스트라는 작품이 있어요. 알베르 까미요? 네. 처음 가겠습니다. 알베르 까미. 네, 이 사람이 이제 페스트라고 이제 세계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에 아프리카 위에 프랑스 도시인 이 오랑시에서 일어난 이런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이 흑사병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나 그런 얘기들을 쓴 건데, 오늘날 시대에도 조금 맞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일상을 바꾼 14가지 약 이야기 책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보충제 성분 하나만 골라주세요. 사실은 저는 이제 나이가 아직은 나이 많은 편이 아니고 좀 젊은 편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타민 B군을 되게 신경을 써서 먹는 편이에요. 지금 드시고 있는 거 있으세요? 네, 좀 어떤 거 드세요? 뱀퍼땡. 이제 뱀퍼땡. 네, 그나마 이제 좀 가격대나 이런 함량이나 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가성비. 네, 가성비로. 그거 정가 팔면 비쌀 텐데. 그리고 영양제 지금 드시고 있는 조합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마비. 오마비. 네.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아, 그 세 가지만 드시고 계세요? 그거하고 이제 비타민 D도 이제 따로 D도 먹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책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은 어떤 취지로 집필을 하게 됐는지, 일상을 바꾼 14가지의 약 이야기, 그러니까 본인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하신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주제를 정하시고 집필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약이라는 게 옛날에는 내가 아프고 이럴 때 먹었지만, 네네.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아프기만 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활력 있고 또 좀 삶을 좀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이제 좀 탈모나 뭐 이런 발기부전같이 좀 말 못할 고민들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잖아요. 질병을 넘어서 이제 삶 전체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약한 아래 들어있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주제에 변비랑 마스피린, 뭐 구충제, 수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네. 평소에 좀 관심 있게 본 그 카테고리를 정리해 놓으신 거죠? 네, 이제 주제가 이제 모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 꼭 써봤을 약들. 아. 그리고 우리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그런 약들. 아, 그니까요. 전 보면서 마스크가 약인가 싶었는데. 아. 근데 재밌게 풀어나가셔가지고. 네, 약국에서 파는 거니까. 아, 이제. 그렇죠. 네네. 이 스토리를 저희가 그냥 대충 알고 있는데 좀 풀어주시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네. 콧땡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런 이슈에도 약간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아. 시류에 맞춰서 이제. 일반 의약품이 좋다라고 이제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건기식과 일반 의약품 중에서 일반 의약품이 단연 좋은 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은, 왜냐면은, 의약품은 어떤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의약품이고, 네. 건강기능식품은 보조 목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시는 가톡자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비타민에서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비타민도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게 있고, 건기식으로 네. 이제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결혼할 때 보면은, 사람이 이제 말만 이렇게 번지르는 사람보다 실제로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행동이 어떤가, 내실이 어떤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런 영양제나 약 같은 것도 비타민C 1000mg 먹었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내 위장에 들어와서 실제로 1000mg이 나오는지 이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건기식이랑 일반 의약품이 이제 판매될 때 다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네. 이제 둘 다 이제 개념이 다르니까 검사도 다르거든요. 제대로 약이 들어있고 제대로 순도가 들어있는지 이런 검사들을 오히려 이제 일반 의약품이 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뭐 영양제 사실 때 주로 이제 가성비를 많이 따지시지만 이렇게 굉장히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제형도 많고 종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한 번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진짜 사실인지 이런 걸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거면 일반 의약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B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아.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제품이나 의약품들의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거 정말 재밌다 싶었던 게 그 파스 아. 그 파스의 어원이랑 뭐 파스의 그 개발 기화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 짧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스가 이제 처음 독일에서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파스가 원래 있던 단어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만들어진 비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나온 파스 형태가 이제 이 면 같은 이제 지포에다가 이제 약이 발라져 있는 형태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어로 영고의 어원이 이제 파스타라고 불렸대요. 파스타. 우리나라에는 이제 6.25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파스가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6.25면은 되게 일찍 들어왔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죠. 거의 다 육체 노동을 많이 하시니까 처음으로 우리나라 파스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 신신 파스가. 아, 신신이 네, 처음이에요. 신신이 우리나라. 아, 우리 그 고달팠던 육체의 그 통증이나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듬어준 의약품이군요. 아, 그런 역 스토리가 있죠. 아, 중요하구나. 핫파스보다는 좀 이제 쿨파스. 쿨파스. 네. 쿨파스 하나 추천. 해주세요. 저는 제놀땡. 아, 제놀 녹십자 거. 아, 근데 걔네가 좀 품질이 좀 괜찮아요. 아, 썼을 때 괜찮아요. 예, 예. 그냥 믿고 쓸만한 게 저는 녹십자랑 유아는 그냥 믿고 쓸만하다고 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또 다른 의약품의 어떤 개발 비화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스테로이드의 개발 비화와 사용할 때 뭐 주의사항 같은 거 좀 디테일하게 써주셨더라고요. 아, 네. 스테로이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두 가지로 알고 네. 계세요.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근육 만드는 네네. 스테로이드. 이 염증 스테로이드를 우리가 흔히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하죠. 미국 내과 의사인 이제 네. 헨치 박사랑 캔들 박사랑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스테로이드를 추출하는데 소의 부신에서 추출을 했대요. 그 콩팥 위에 있는 굉장히 작은 기관인데 네네. 요거에 이제 스테로이드 1g 추출하는데 소 부신이 1톤이 필요했대요. 뭐 소의 부신이 얼마 안 할 텐데요. 그래,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겠구나. 그렇죠. 이 미 공군에서 되게 희한한 소문이 나오는데 독일군 비행사 들이 이제 미군 조종사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이제 비행기를 몬다더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딱 어떤 루머가 나왔냐면 독일군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소 부신을 대량으로 샀다. 아. 그래서 이 미군 사람들이 아 독일군들이 저 소 부신에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뭔가 해서 더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미국 박사들한테 연구를 엄청 지원을 해줘서 이제 우리 오늘날 이제 스테로이드가 발명이 된 거거든요. 그런 이제 개발 비화가 있었구나. 네네. 우리 약사들이 이런 비화를 따로 뭐 배우는 안 배우지 않나요? 전혀 안 배우죠. 그죠?
끝으로 저희 약들약 채널에서 콜라보를 하시게 됐는데 인사 겸 이렇게 뭐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을 많이 드시지만은 사실 이런 약에 대한 이런 재밌는 얘기나 이런 건강 상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재미있게 이제 책을 썼거든요. 평소에 약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고 약에 관심이 원래 있으셨던 분들도 아 이런 사실은 몰랐다 하는 재미를 발견하는 기분으로 아마 읽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꼭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인문약사 송은호 약사님과의 콜라보 방송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또 유익한 책이 있게 되면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염 한번 해주시고요. 빠이염. 빠이염. 빠이염.